오케이, 박청룡 CA 13.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오, 다 맞았어. 굿. 뭐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는데? 어? 뭐 어떤 거 묻고 답하는 거 배웠는데?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어떤지 물어보고 나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거 배웠네요. 예. 그렇죠? 예. 시작할까요?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She is tall.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She is 너는 tall은. 키가 크다. 그렇지. 그녀는 키가 크다란 뜻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읽어볼까요? She is. 여기 이제 she.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 이제 she. 그래서 she is tall을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is she tall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she is tall의 뜻이 그녀가 키 크다니까 is she tall은 그것의 묻는 말 버전. 됐습니까? 자, 그러면 tall에 대한 얘기해볼까요? tall의 뜻은 키 큰. 키 큰,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렇지, 어떤 사람 키큰 사람. 이라고 할수 있죠. 예. 자, 어떤 이란 어떤 씨들을 뭐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떤 뜻을 어떻다.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씨 앞에 뭘 쓴다? is. 예? 에? be 동사를 비동사, 쓰는데 비동사, 비동사. she란 가 be 동사의 종류는 am, is, R. R가 있는데 she랑 같이 쓰는 건 뭐야? is. 그러니까 she am도 아니고 she r도 아니고 she be도 아니고 she is tall 했는데 묻고 싶으니까 얘랑 얘랑 순서를 바꿔서 이제 she told. 된 거예요. 예. 됐습니까?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어떤 여자 한 명을 안만 길어봤자 해도 she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my mother도 she, 네. 네. your mother도 she, Your sister도 she가 될수 있단 말이야. 네. sister가 무슨 뜻인데? 여동생. 여자 형제, 아, 여자. 언니일 수 있고 누나일 여자 수도 있고 형제. 여자 여동생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she told. is she tall?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다음 문장은 그래서 Yes, she is. yes, she 그렇지. is Told. tall.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Yes, yes는 she is. 빼고 she is She is tall. told. she is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뭐였어요? Yes, she is. 묻는 말로 바꾸면 뭐였어요? 뭐지? 이제 she told. 이었죠. 네. 만약에 그녀가 키가 크지 않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단 no. she 그렇지. she isn't 톨이겠지, 다 쓰면. She isn't는 뭐의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이죠. not의 뜻은 아닌, 이런 뜻입니다. 이시영 이지시영 아키 히지시 아이에 예 천천히. 이지시영 Is he young? Is he young? 발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세요. He is young. He is young은 무슨 뜻이야? 그는 나이가 어리다. 그는 어리다. Young의 뜻은 어린. 어린.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사람? 어린 사람. 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어떤 씨인데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어떻다. 아, 어리다. 그래서 어떻다니까 여기서는 어리다. 그는 어리다. 그는 어리다. He is young. He is young을 묻는 말로 바꾸면 He is young을 묻는 말로 바꾸면 He is she. 에?
He is young. He is young. He is young. 이건 전혀 묻는 말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 그렇지? 아, 예. Is he young? 이상 Is he young? Okay. Yes, she is. 뭐? 예? She is 요? 아, 왜 그래? 아, 나 왜 그러지? Yes, he is. He's young. He's young. Yes, he is. He's young. He's는 뭐 해주린 말이야? 와, 이거 몇 번 해줘야 돼? 한 스무 번 해줘야 돼? 이게 뭐 해주린 말인지? 남자. He's는 뭐 해주린 말이야? He's. 아니, 이거 처음에? 어? It는 it is의 줄임말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he's는 he is의 줄임말이겠네. Is she chubby? Chubby의 뜻은 동통합. 뭐? 동통한.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사람? 통통한 사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통통하다는 뭐야? She is chubby. Okay, 그걸 묻는 말 바꾼 건 뭐야? Is she chubby? Is she chubby? Okay. 선생님. 예. 제가 어제 급하게 할 때 여기 chubby 할 때까지만 하고 끝났거든요. 너무 빨리 해. 응. No, she isn't. No, she isn't. She is thin. No, she isn't. She's thin. Okay, no, she isn't. Chubby. Okay, isn't는 뭐 해주린 말이겠어? Not. 어? Is not chubby. 처비의 뜻은? 처비의 뜻은 통통한. 그럼 not 처비의 뜻은? 나 처비의 뜻은? 통통하지 않다. 안 갑자기 하다시로 가. 안는. 통통하지 않은. 그러니까? 네. 통통하지 않은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사람? 통통하지 않은 사람. 어떤 씨 앞에 또 비동사 붙이니까 통통하지 않다가 되네. 네. 그러니까 she's는 뭐 해주린 말? 그녀는 왜? She is. 씨의 뜻은? 시즈 띠니 이런 뜻이면 띠네 뜻이 뭐겠어? 날씨나 날씨난 마른이란 뜻이겠지. 네. 무슨 씨야? 어떤 씨? 오케이, 그래서 띠하고 첩이는 무슨 관계야? 반대말 관계네. 둘 다 어떤 씨인데? 네. 오케이. 그러면 키 작은은 뭐야? 키 작은이요? 어. 몰라요? 예. 시험 치고 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아.